그래서 이 제철 산업이라고 하는 게 지구 온난화에 크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중국에게 우리의 제철 산업을 빼앗길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제철 산업을 일본이나 미국으로부터 빼앗을 수 있었던 거는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철과 인류의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디자인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뭘까요? 바로 재료입니다. 그럼 재료는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기후가 결정을 합니다. 기후를 나눌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강수량입니다. 동아시아는 몬순 기후이기 때문에 장마철에 비가 많이 내리면 지반이 약해집니다. 진흙으로 되죠. 그러면은 거기에 무거운 건축 재료인 돌 같은 걸로 건축물을 지었을 경우에는 지반이 약해서 옆으로 쓰러져서 건물이 무너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벼운 재료인 나무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나무를 건축 재료로 쓰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높은 건물을 짓기가 좀 어렵습니다. 유럽은 강수량이 850mm 정도가 되는데요. 1년 내내 고루 내리고 지반도 석회암 성분이 많기 때문에 물의 배수가 되게 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반이 좀 단단하겠죠? 게다가 석회암은 화강암처럼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가공이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지역에서는 돌이나 벽돌 같은 재료를 이용해서 벽을 쌓아서 건축물을 짓죠. 그렇게 해서 유럽의 건축물들은 8층 정도 높이까지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게 됩니다. 로마 같은 경우에는 8층 이상의 건물도 지은 기록이 있는데요. 8층 이상으로 지었을 경우에는 이게 건물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건축 법규로 8층까지만 지어라 이렇게 명시를 해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즉 2000년 전만 하더라도 유럽의 건축들은 이미 8층 높이의 주거 건축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물의 높이는 인류의 진화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저희 셜록 현준 채널에서 여러 번 나왔던 얘기지만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중형 컴퓨터 PC는 슈퍼컴퓨터와 비교했을 때 연산 능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가중형 컴퓨터를 수천 대를 병렬로 케이블로 연결을 하게 되면 슈퍼컴퓨터 수준의 그런 연산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인간의 뇌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봤을 때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동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IQ를 가진 동물이 돌고래고 두 번째가 문어이거든요. 문어의 평균 IQ가 한 80에서 9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IQ가 160이 안 넘으면 문어보다 두 배 이상 똑똑한 건 아니죠. 하지만 이렇게 하나하나가 대단하지 않은 인간들은 언어와 문자라는 걸 통해서 병렬로 연결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그랬을 때 이 인간 사회의 집단 지성이 엄청나게 똑똑해지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공간적으로 인간끼리의 병렬의 연결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구 밀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다른 말로 고층 건물을 지을 때 사람들끼리 더 많이 모여 살게 될 것이고, 그러면 병렬로 연결되는 네트워크가 더 많아지면서 그 사회 혹은 그 도시는 더 똑똑하고 창의적인 그런 집단이 되는 겁니다. 앞서서 로마는 이미 2000년 전에 8층 정도 높이의 건축을 했고요. 그래서 인구 100만 명의 도시를 만들 수가 있었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배후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서 18세기만 보더라도 파리도 한 7, 8층 정도 높이로 건물을 지었거든요. 파리가 8층 정도 높이 높이의 건축을 한 도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프랑스는 또 거대한 영향력을 가지는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보시면은 18세기 때까지도 계속해서 8층 정도 높이를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엄청나게 높은 성당들을 짓기는 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주거의 경우에는 8층을 넘은 경우가 없습니다. 이렇듯 인류는 2000년 가까이 지나오면서 8층이라고 하는 주거의 건물의 높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재료가 똑같은 돌이나 벽돌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건축에 큰 변화가 생겨납니다. 철이라고 하는 새로운 재료가 도입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19세기 들어서면서부터 철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강도가 훨씬 더 높은 건축 재료가 쓰여지면서 높이의 제약도 극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처음에 철이 건축에 이용될 때에는 주철의 형태로 이용이 됐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약간 무쇠 가마솥 같은 걸 만드는 것과 비슷한 원리의 건축 재료가 쓰여지는데요. 맨 처음 도입된 것들은 다리, 교량 같은 경우에 교각과 교각 사이를 좀 넓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다리에 많이 건축에 사용됐고요. 그리고 공장 같은 경우도 기계를 넣어야 되니까 기둥 간격을 넓히기 위해서 주철을 이용한 공장 건물들이 많이 도입이 됐습니다. 철 중에서 가장 강한 게 강철인데요. 강철은 사실은 대량 생산이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크나 나이프 같은 식기에만 사용이 됐었죠. 그러다가 카네기가 강철의 대량 생산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강철을 이용한 철골 구조, 철근과 시멘트를 이용해서 철근 콘크리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재료의 혁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건축에서의 높이의 제약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철근 콘크리트가 가능했던 이유는 참 우연 같기도 합니다. 보통 모든 물질들은 뜨거우면 팽창하고 식으면 수축하게 되죠. 철근과 시멘트를 같이 쓰게 될 경우 수축과 팽창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철근과 시멘트가 우연히도 팽창 개수가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우면 똑같이 늘어나고 수축될 때도 똑같은 비율로 줄어들기 때문에 깨지지 않고서 둘이 공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둘의 팽창 개수가 달랐다면 여름철 한번 지나고 겨울 지날 때마다 수축과 팽창이 점점 차이가 나면서 그 재료 간에 서로 마찰이 일어나면서 크랙이 가고 금이 가면서 건물이 무너지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두 재료는 팽창 개수가 같았고요. 그래서 이 철근 콘크리트라고 하는 아주 효율적인 재료가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덕분에 인류는 30층이 넘는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기존에 8층짜리 건물을 지었던 도시와 30층이 있는 도시를 보면은 밀도가 4배가 높아지는 거죠. 그럼 사람들끼리 병렬의 연결이 4배가 더 늘어나는 거고 그만큼 더 경쟁력이 있는 도시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덕분에 철은 20세기 인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철이라고 하는 재료가 인류에게 등장하게 된 어떤 상징적인 것들은 여러 가지 랜드마크 건물로 많이 나타납니다. 1851년도에 런던에서 수정궁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 수정궁은 공장에서 철을 재료를 대량 생산해서 갖고 와서 조립을 하고 거기에 유리를 끼워서 만든 일종의 유리와 철로 만든 그런 온실 같은 그런 건물입니다. 그거를 만든 이유가 엑스포가 열렸거든요. 그게 제1회 엑스포였는데요. 산업혁명이 되면서 아주 많은 제품들이 생산이 됐고 어떤 물건이 있는지를 서로 보면서 물건을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장소에 다 모았습니다. 그 제품들을.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제품들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철을 이용해서 만든 1851년도에 수정궁이라고 하는 건물이 나왔고요. 이 수정궁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의미가 큽니다. 보통 그 정도의 건축물, 실내 공간의 볼륨을 가진 것들은 그 이전에는 거의 성당밖에 없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이나 성 바울 성당 같은 그러한 거대한 종교 건축들, 그런 것들만 실내 공간으로 만들었었던 거죠. 일종의 종교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사람들이 그 건물 안에 모여서 하나의 예배를 드리면서 결속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였던 거죠. 그러다가 제품을 전시하는 쪽으로 바뀐 거죠.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고 제품을 전시하는 용도로 쓰였고 그 건물에 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상인들과 시민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그 공간에 들어가서 하나로 모일 수 있는데 그때 또 다른 하나의 상징적인 계층이 생겨났는데 그게 소비자 계층이라는 게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산업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연 그러한 건물로 평가를 됩니다. 근데 파리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가지고 엑스포를 열면서 건물을 짓는데 이미 실내 공간의 규모로서는 수정궁이라고 하는 엄청난 걸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뭔가 다르게 차별화를 줘야겠다 해서 철을 이용해서 아주 높은 건물을 만듭니다. 그게 에펠탑이죠. 그래서 에펠탑이라고 하는 거는 철을 모두 다 녹이면은요 그 밑에 한 몇 인치 정도밖에 두께가 안 되는 정말 효율적으로 철을 써서 아주 높은 건물을 만든 거예요. 근데 에펠탑이라고 하는 거의 특징은 뭡니까? 누구나 다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누구나 올라갈 수 있어요. 과거 그 이전에 있었던 많은 건축물들, 높은 건물들은 다 종교 건축물이었습니다. 성당, 성 베드로 성당이 있고 그 전에 하기야 소피아가 있고 이집트 피라미드가 있고 지구라트 신전이 있죠. 당대에 인간이 살던 도시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항상 종교 건축이었거든요. 종교 건축의 그 꼭대기의 공간에는 누가 올라가냐 하면 종교 지도자가 올라가죠. 제사장이 가장 큰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쫙 내려다보는 시선을 가지는 거예요. 내려다보는 시선이 권력자의 시선이죠. 왜냐하면 나는 모든 사람들을 감시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을 자기를 우러러보는 거니까 그 위로 올라갈수록 더 권력자의 시선이 되는데 에펠탑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일반 시민들이 다 올라가서 높은 데서 파리 시내를 내려다볼 수 있게 했고 시민에게 권력이 이양되어 있는 그런 시민사회의 상징적인 건물이 된 거죠. 만약에 2030년에 우리가 부산에서 엑스포를 열게 된다면은 뭔가 상징적인 건축물을 하나 만들겠죠. 아마 그때에도 우리가 상징적인 건축물을 만들 때 가장 강력하고 단단한 재료가 철이기 때문에 이 강철을 이용해서 뭔가 구조물을 만들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이 시대에 남는 어떤 랜드마크 건물이 하나 나왔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런 철에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철을 만들 때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된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철은 철광석을 채굴한 다음에 철광석과 석탄을 고로라고 하는 용기에 같이 넣어서 아주 뜨거운 불을 떼서 그 철을 재련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철은 자연의 상태에서는 산화철의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 얘기는 철과 산소가 하나로 붙어있다는 거죠. 근데 이때 일산화탄소를 넣어가지고 일산화탄소가 이 산소를 떼어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소가 두 개인 이산화탄소가 돼서 바깥으로 배출이 되게 되고요. 철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로에다가 철광석과 석탄을 넣어서 하는 이 재련 방식을 쓰면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문제가 생겨서 현재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우리가 더 늘리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철 산업이라고 하는 게 지구온난화에 크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포스코에서는 수소환원 제철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기존에
산화철에다가 일산화탄소를 집어넣는 게 아니고 대신에 수소를 넣는 겁니다. 수소를 넣다 보니까 수소와 산소가 결합을 하면서 H2O인 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대신에 물이 만들어져서 환경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그러한 친환경적인 새로운 기술을 포스코에서 개발을 한 겁니다. 문제는 수소를 만들 때 에너지가 소비가 되겠죠. 근데 포스코는 풍력 같은 그린 에너지를 통해서 그린 수소를 만들고 그 그린 수소를 통해서 철을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포스코는 파이넥스라고 하는 그러한 신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파이넥스는 75%는 일산화탄소로 철을 만들고요. 나머지 25%는 수소를 이용해서 철을 재련하는 그런 기법이거든요. 이미 수소 환원 재처리라고 하는 기술은 이 파이넥스에서 부분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향후 2050년까지 포스코는 수소를 이용해서 철을 재련하는 것을 100%까지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철은 한번 생산이 되고 나면은 우리가 녹여가지고 다른 제품으로 계속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친환경적인 재료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재가공이 계속 가능하고 영원히 우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재료인데요. 다음 문제는 이 철을 생산할 때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라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수소 환원 재처리라고 하는 새로운 기법을 쓰게 되면은 이산화탄소의 생산 없이 물을 만들면서 철이 만들어지는 물로 철을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새로운 기술이 되는 거죠. 제철 산업이라고 하는 거에 한계를 완전히 극복한 기념비적인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포스코에서 만든 랜드마크 같은 건물들은 일단 우리나라에서 롯데타워를 쓸 수 있겠죠. 123층 높이고요. 풍속이 초속 80m로 불거나 진도 9의 강진에서도 견딜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튀르키예의 차나칼레 대교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세계 최장 길이의 현수교인데요. 3563m의 길이를 가지고 높이는 334m나 됩니다. 그리고 포항시에는 스페이스워크라고 있습니다. 길이가 333m에 높이가 25m에 사람들이 산책할 수 있는 구조물인데요. 이것도 역시 강철로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포스코에서 만든 철들은 세계 곳곳에 랜드마크 건물을 만드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우리가 제철 산업을 일본이나 미국으로부터 빼앗을 수 있었던 거는 우리가 인건비가 쌌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후발주자로서 되게 효율적으로 포스코가 성공적으로 세계 제철 산업을 리드하는 그런 기업이었는데 사실 우리가 했던 똑같은 방식을 중국이 뒤따라가서 해가지고 더 싼 인건비로 환경 문제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은 중국에게 우리의 제철 산업을 빼앗길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보면서 이번에 수소 환원 제철 같은 기법이나 파이넥스 같은 기법들을 만드는 걸 보면은 아 우리가 이 제철 산업도 그냥 로우테크 기업이 아니고 하이테크 기업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를 포항제철이 계속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거를 보면서 되게 안심을 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철을 통해서 인류가 어떻게 발전해 왔고 앞으로는 우리가 이 철이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기술로서 변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